코드의 구조를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이번 에피소드에 좀 정리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너레이트 앱을 새로 하나 만든 거, 앱을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파일들도 일부 파일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제너레이트 뭐라고 해야 되나? some files and directories. 그래, 디렉토리뿐만 파일은 다른 말로 모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듈. 그리고 있네. 에다 some root까지 하는 거. 이게 이 명령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명령어는 mix phoenix new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라이브 앱이라는 거예요. 라이브 앱. 이게 피닉스 라이브 뷰를 이용한 앱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피닉스 라이브 뷰 전에는 그냥 피닉스 앱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옵션이 없으면은 이게 없다. 그러면은 피닉스 앱입니다. 그죠? 차이점이고. 그다음 얘는 믹스 피닉스 젠 라이브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몇 가지 파일들을 내가 추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라는 디렉토리를 추가하고, 얘는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이고, 또 다른 걸로는 컨텍스트 파일이라고 표현해요. 컨텍스트 파일. 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도메인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컨텍스트 파일과 도메인 파일은 같은 말입니다. 디렉토리도 하나 만들고, 컨텍스트 파일도 만들어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포스트라는 이름의 모듈을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모듈을 만들란 말은 다른 말로 파일을 만들어라 말이죠. 그리고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름의 DB 테이블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DB 테이블. 우리 다음 에피소드의 소재가 바로 DB 테이블이에요. 다음 시간이죠. 다음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음 시간 3교, 4교시가 우리 DB를 다룹니다. 이 다른 말로는 스키마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스키마.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드들입니다. 나머지는 필드예요. 여기 DB 테이블에 들어갈 필드들이 첫 번째 유저네임, 두 번째 바디, 세 번째 라이커스 카운트, 네 번째 리퍼스트 카운트, 네 개의 필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니까 요것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첼프에서 디렉토리가 타임라인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그죠? 타임라인 디렉토리. 예.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 포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포스트라는 파일을 만드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모듈입니다. 모듈. 모듈이 타임라인이라는 모듈. 포스트라는 모듈. 그죠? 타임라인 디렉토리에 포스트라는 모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타임라인이라는 디렉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파일들도 있어요.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그죠? 이게 컨텍스트 파일. 혹은 다른 말로는 도메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DB 포스트라는 이 모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필드가 4개가 있죠. 바디, 라이크스 카운트 등등. 이게 여기 있는 이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인티저이고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콜론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은 디폴트가 스트링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체인지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여기 요거 컨텍스트 파일에 들어오시면은 업데이트 포스트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등등등등 get 포스트가 있고, 리스트 포스트가 있고, 이런 펑션들이 정의가 돼 있죠. 그죠? 자, 이 부분까지만 일단 정리해 보죠. 그래서 전체 디렉토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라이브러리 파일 모듈이 있죠. 라이브러리 모듈 있고, 또 여타 이 디렉토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하죠.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지워놓고 처음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 앱네임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앱네임에다가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디렉토리입니다. 지금은 디렉토리인데, 그 중에서 다른 디렉토리가 아니라 립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예요. 그죠? 이것만 보자는 거죠. 립 디렉토리가 뭐냐? 립 디렉토리가 있고 다른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립 디렉토리가 자동차 운전입니다. 여기 있는 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엔진들입니다. 엔진. 그죠?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도 있어야 되고, 기어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 크랭크도 있어야 되고, 뭐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옆에 있는 다른 이런 디렉토리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운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립입니다. 립이 운전대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립. 그죠? 라이브러리.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에 갈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정교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려면은 이 자동차의 구성
구속에 해당하는 이러한 다른 것들도 노래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립에 보시면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철프라는 것이 있고 철프 웹이 있어요. 철프는 우리가 만든 처음에 만든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철프잖아요. 이렇게 그죠? 철프라고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에 대응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철프 웹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는 거죠. 앱 네임에 대응하는 이게 철프잖아요. 철프 이거 있고 다음에 철프 웹이 있어요. 있는데 이 둘의 역할을 보자는 거죠. 얘 가는 역할은 스키마와 그리고 컨텍스트. 철프 웹은 웹 UI. 웹 UI. 스키마와 컨텍스트는 뭐냐? 이걸 또 봐야겠죠.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DB에 들어갈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 스트럭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인풋 하기 전에 베리데이션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한번 핑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베리데이션입니다. 이게 스키마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컨텍스트 파일을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컨텍스트 파일. 지금 스키마 파일은 post.ex예요. post.ex 파일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타임라인.ex. 두 개예요. 타임라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타임라인 그대로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포스트라고 하는 파일 있고 타임라인 있죠. 그래서 얘가 스키마이고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컨텍스트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크리에이트하거나 혹은 딜리트하거나 딜리트 필드 인 더 DB 테이블, DB 테이블, 어버 스키마 파일. 스키마 파일에 지정된 DB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DB 테이블의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오거나 어쩌거나 하는 것이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 철프 디렉토리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왼쪽에다가 넣어서 이 철프라는 디렉토리 P가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좀 고장이 났어요. 약간 고장이 났습니다. 완전 고장이 아니라. 자, 철프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이고 철프 웹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웹. 그죠? 이게 웹 UI라고 했었잖아요. 웹 UI고. 그리고 철프 웹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철프 웹입니다. 철프 웹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채널 있고 컨트롤러 있고 라이브 있고 템플릿 있고 뷰가 있고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라이브 이겁니다. 라이브에서 철프 웹은 얘가 웹 UI, 웹 UI고 웹 UI를 구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예전에 피닉스 방식이에요. 피닉스 방식이고 자, 피닉스 방식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템플릿이 있고 템플릿 그다음에 뷰라는 것이 있고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뷰라는 피닉스 라이브 뷰 같은 피닉스인데 얘는 라이브 뷰예요. 라이브 뷰 방식은 라이브 디렉토리 구성.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요 방식으로 하든가 요 방식으로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컨트롤러와 템플릿과 뷰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조작을 해야 돼요. 해서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라이브 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라이브 이것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들어가 있죠. 라이브 뷰라면 디폴트로 이것도 같이 다 따라서 넣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하나 있죠. 채널도 마찬가지. 그래서 채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 방식은 이 네 가지를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는 라이브 이것만 조작을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자, 나머지 이것이 우리의 그 중요한 디렉토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동차의 엔진이자 기어자 등등등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스트는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고 그죠?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다음 수업 시간에 공부할 DB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DB와 관련되어서 우리 여기 립에서 DB를 제어할 부분이 여기 있는 타임라인의 포스트라고 하는 이 파일입니다. 그죠? 스키마라고 하는 파일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어떤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체인지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의 메인이 있잖아요. 메인 역할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파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파일에 보시면 children도 있고 뭐 슈퍼바이즈도 있죠. 요게 뭔지도 우리 차차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할거 아니에요. 자, 리포라는 게 있죠. 요 리포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관련된 모듈입니다. DB 엔진이고. 대충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 부분이 여기 SS에 들어 있어요. JS 해서 앱이 들어 있고. 그리고 바벨 RC도 있고 웹팩도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얘는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누가 다루냐니까 피닉스 엔진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가 우리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라이브뷰예요. 그죠? 그 상당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볼 만한 게 뭐냐니까 라우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라우트가 경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전에 만들었을 때 보시면은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딱 만들어서 라이브 뷰 어디 있나요? 조금 더 올라가서 볼까요? 이미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졌느냐니까 여기 명령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믹스 피닉스 젠 라이브 이 명령을 넣죠. 이 명령을 넣고 이런 우리가 입력값을 넣었잖아요. 이 입력값을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라우팅 어드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라우터에다가 붙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브라는 말이 있고 이전에는 라이브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있던 것도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듈의 이 펑션을 호출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소 웹 주소창에다가 post.url 입력하면 이 모듈의 이 펑션을 호출해라 이 말이죠. 이게 라우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우트가 뭐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라우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